물어보려고. 반갑다. 지옥에서 안녕. 왔냐? 뭐 했냐? 이런 건좀 약간 좀 그렇다. 반말방이긴 해도. 뭐야? 뭐가 뭐야? 저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은 저방 파가지고 나 낚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노래방 들어가라고? 다른 방 가자. 시작을 저렇게 하는 거야. 아, 그죠. 취미로 하면은 또 이제 달라요, 이게. 다가오는 게. 알았어. 사람이 많이 오네. 아, 방 반갑습니다. 네, 다시 반갑습니다. 열어가지고 괴물 들어왔네요. 괴물 들어왔네요. 손이 좀 느리네요. 예. 그래서 지금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뚜경강님. 예? 음악하세요? 예, 음악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음악 하세요? 아, 저 작곡하고 있어요. 아, 오. 뭐 어떤 거예요? 실용음악이에요, 실용음악. 그러니까 어떤 거 하시는데요? 아, 저 발라드 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 방장님은 뭐 어떤 거 하세요? 저 일렉트로니카요. 어, 그 쉽지 않은 장르인데. 글쎄요, 저는 발라드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우, 재미없어. 미안합니다. 아니야, 오늘 초치게 되네, 다른 방들을. 나도 선택지 노래 할래. 선택 좋지. 그 햄만 못 꺾이니? 네. 목 하나도 안 쉬었구만. 목 쉬었어요. 구라치고 있는데 이게 어디 목쉰 소리야? 아니 선택 붙으면은 그 찢어져. 방사님 약간 사람들 기만하는 거 좋아하는 약간 그런 아, 그런 분이죠? 아니요. 아니요. 존나 할 아니라고요. 게 없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라니까. 기만하세요. 예, 네, 또 한번 얼마나 잘하나 들어볼게요. 왜 목소리가 울려요? 하세요, 뱅구님. 발작하지 얼마나 마시고. 잘 들어보면 그래. 왜 목소리가 울려요? 파스트. 알아서 한대요. 좀 닥치세요. 저두 새끼 내리고 볼게요. 지금 힘들어서. 들을게요. 넵. 목안 쉬었구만. 목안 좋아요. 제가 4일 전에 거래처럼 싸워가지고 목이 다 쉬었어요. 많이 안 좋네요. 발에도 계속 나오고. 존나 깔라 그랬는데 코트님 사랑해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저 되게 좋아요. 저 10년 거의 그 10년 아, 넘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안마빵 간거 아시고도 좋아해요? 아, 그런 거 아니야. 무슨 편하게 이 새끼.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 이 미친 새끼야. 어? 아니 살살 저 새끼 진짜 병신이네. 아, 저 일부러 저러나? 그러게요. 님 노래할 때 방해 엄청 했어요, 저 사람이. 아, 네, 들었습니다. 네. 예. 집중한다고? 네. 선생님 노래 한곡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전 노래 안 합니다. 예. 아, 저안 했어요? 예. 아, 예전에 그고 부르실 때부터 좋아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이 새끼 시청자였네. 와, 좀 소름 돋는다. 시청자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더 뭔가 방송 방해하는 이런 행동은 진짜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맞지? 돼버렸네. 안녕하세요, 에, 반갑습니다. 여기서 언니 사사님 복길이니 이성균이 소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 아, 제가 들어와서 그래요. 누가야? 아니, 제가 들어와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 근데 진짜 방장님 네, 말씀하세요. 말발이 좋으신데요? 말빨이 좋다고요? 예, 네, 말 말도 되게 되게 지션도 딕션도 좋고. 괜찮으시고 아, 한 진짜? 명한 아, 명 호명할 때 되게 빨리빨리 말씀하셔가지고 발음도 나 담임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아, 아, 재미없어 감사합니다. 오, 이성균이세요? 우와, 아, 이성균이다. 네, 안녕하세요. 우와. 이성균이에요. 와우, 와, 근데 안 똑같아요. 진짜 아, 잘 내리셨어요. 방장님 감도 있으신데? 말빨도 좋으신데? 감도 있으시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어쩜 저렇게 이성균 따라하면서 병신 새끼 컨셉 잡고 존나 웃겨. 아, 이 씨발년. 아, 저 이거 새끼, 아, 저, 솔직히 말하면 방장님. 네. 제가 뭐 말빨 좋아지는 법이 방제 보고 들어온 건 맞긴 한데, 네. 예, 일단 방장님은 지금 뭐 이렇게 하시는 일이 약간 사람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대화하는 그런 직업 아니시죠? 아, 네, 아닙니다. 단순하게 일반인으로서. 아니, 근데 제가 먹을 것도 아, 없고. 씨발. 아, 닭 쳐봐, 개새끼야. 누가 어, 말했어? 봤어요? 누가 말했어요? 소리님. 강정, 먹어보니까 오늘은 제 강정이요. 것도 없더라고요. 강정, 강정, 김정호. 오늘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강전님 조용히 해주세요. 전화 통화 내 쳐받고 편. 있네. 아.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저 이제 일반인인데 말발이 좋아지고 네. 싶은 딱 그런 류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출신 성분이 조금 네. 달라요. 저는 일단은 이제 뭐 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직업을 이제 10년 넘게 해온 사람인데, 10년 넘게요. 예예예. 10년 넘게 어떤 직업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레전드.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네. 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네. 네. 뭐 원숭이 새끼예요? 저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예. 오, 누가? 네네. 와. 방장님, 내역이 그대로 대화지우기 안 하시고 남아 있으시다면, 네. 저 이후로 들어온 저 병신들 있잖아요. 네. 이선균, 살살 아, 포함해가지고. 전 아니죠. 제발 시청자면, 제발 좀 시청을 해라. 어? 대화 섞으려고 개 발광 그만하고. 뭐. 지영님, 예예. 유명하신 분인가? 코트님이랑 목소리 아, 예, 비슷하다. 코트 맞아요. 코트? 맞는데, 아, 아, 뭐, 지금 코트. 진짜 너무 코트가 맞다고요? 힘드네. 예. 아, 진짜로요? 아니, 맞다고. 방장님. 닉네임이 근데 왜 그래요? 아, 뭐, 닉네임 바꿨어요, 닉네임. 아, 바꿨어요. 예. 아, 아니, 근데 그 누가 코트랑 방장님은 바꿨다고 하더니 몇 괜찮네. 살인데 말빨을 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아, 저요? 예. 저 애들이랑 이제 현피 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말싸움 했을 때 뭔가 거친 네. 한방, 뭔가 좀 이렇게 네.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펀치라인을 아. 좀더잘 해가지고 오, 애들 네. 앞에서 뭔가 좀 올라서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에 토크온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따 될 확률이 높아요. 아, 왕따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방장님 오. 말리고 싶어갖고. 왜냐면 네. 토크온에서 이렇게 말빨 좋아지는 법 해가지고 약간 그런 걸로 해서 네. 좀 토크온 내에서 이렇게 음침한 사람들이 욕을 잘해요. 네. 방장님. 아, 씨발, 대화한다. 또 신년 한 들어와, 명또 들어왔다. 지랄한다. 아, 진짜 예, 제가 그러니까 이건 방장님 강의 되게 제가 좋아요. 왜 말씀드리냐면 방장님의 네. 의지를 꺾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모난돌이 네. 정 맞는 법이에요. 예. 네. 방장님 말발이 좋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말 잘하고 약간 그런 역할이 되면은 님 네. 친구들 사이에서 님이 이렇게 약간 좀 눈치를 보게 돼요. 님 친구들이 님을.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뒷땅 할 일도 좀더 많고 친구들이랑 네. 섞이면서 님이 이제 말발이 좋다라는 걸 이제 님이 스스로 자각해갖고 네. 뭔가 오지랖 부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그러면서 네. 항상 일침 놓고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해야 내가 일침을 놓을 수 있을까? 일침병에 걸려요. 오, 진짜. 그러면서 이미 왕따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친구들 네. 사이에서 최고의 친구는 서글서글하면서 타격감 좋은 친구예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말발을 뭔가 남들을 이렇게 패는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역할이 되시는 게 훨씬 낫단 얘기예요. 멋있네요. 와. 네. 근데 저렇게 패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면 본인이 맞은 거 아닐까요?
뭐라는 거야, 개병신 새끼야. 그게 씨발려나. 어, 코트님 욕하지 마세요. 근데 지용님이 다 맞는 말 하신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되게 좋은 말이에요. 맞는 쪽이었나요, 패는 쪽이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 학창시절은 너무 옛날이고 방송하기도 전이고 하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장님. 예. 네. 방장님 대학생이세요? 아, 아니요. 내가 왔다 살살 씨발려나 아까 강태강으로 싸우러왔네 병신새끼야 부캐로 사람 너무 많이 들어오네 씨발새끼 근데 방장님 왜 자꾸 인원을 늘리세요 왜 늘려요? 왜? 죄송합니다 방장님 약간 관심 받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욕밖에 못 먹어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아셨어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약간 좀 남들한테 주목받는 거 있어서 네네네 격한 거부 반응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격한 거부 반응을 일으킨 사람은 관심으로 인해서 네. 어떤 일을 당했거나 네. 약간 이런 사람들이 좀 약간 관심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갖는 걸 좀 약간 기피하는데 방장님 약간 관심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살살 저 씨발년 강퇴하면 안 됩니까? 아 근데 뒤에서 자꾸 이렇게 추임새 나는 새끼 누구예요? 어떤 새끼 육개장 처 먹죠? 그 지옥에서 온 지옥이요 지옥. 아, 나이스. 아 좋아졌네. 제가 이제 왜 저는 지금 네. 말하는 거 보면 약간 좀 사람의 지친 거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의 염증 나고 인류에 막 뒤져버려 가지고 막 진짜 그죠? 네, 이제 참 나는 자연인이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속세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강력해요. 근데 네네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네. 현실에 찌들는데 거기다가 인터넷 방송하다 보면 인터넷상에 있는 온갖 개병신 새끼들을 마주해야 돼요. 저는 미치는 거예요. 그냥 저런 살살이 같은 저 내려가져 있는 저 병신 새끼들. 그냥 귀엽고 네. 방송을 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근데 내가 좀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제 한풀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말을 하다가 끊겼는데? 예. 네. 아니 얘기하다가 내가 너무 제 한풀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방장님도 하고 괜찮아요. 싶은 말씀 있으실 텐데. 아, 방장님 아니야. 걱정돼서 그래. 옛날에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아, 진짜요? 네. 아, 네. 몇 살이신데요? 미성년자예요? 아, 네, 미성년자입니다. 아, 그런 것 같아. 딱 어려. 네. 생각하는 게 약간. 아유, 엄청 어려요. 몇 살인데요? 방장님. 13살이요, 13살. 방장님 13살이요? 13살? 13살? 13살은 네, 구라지. 13살이 토큰 아이디 만들 수 있나? 네, 만들 수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요? 구라에다 구라를 건가? 구라지 초등학교 6학년이 어떻게 저 토큰을 로시카점인데 가능할 될 거야 새벽 5시에 어떻게 초등학생 6학년이 토큰을 못할 리는 없죠 근데 할 수는 있는데 그 접근 네. 방식이 되려면 그런 환경이 되려면 부모가 네. 자식을 놔야 돼 맞잖아 아니 내가 저 사람 솔직히 패드립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맞잖아 네.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인데 토큰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 있다? 평일에? 부모가 자신 놔야 돼. 혹시 부모님이 치킨집 하세요? 아, 배불레님 무슨 소리야. 개그라 겁나 없는 소리 하지 마. 꺼져 이 개병신 얼굴 안 보인다고 씨발 막말하지 말고. 아니 그냥 물어본 거 가지고 왜 부모님이 그러세요? 부모님이 치킨집 하는 거랑 저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어린 나이에 토크 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제가 그랬어요. 아 지금 방황인가 보죠. 방황입니다. 아 본인의 경험이에요. 네, 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치킨집에서 밤에 늦게 들어오고. 치킨을 부모님께서 치킨을 늦은 시간에 튀기시는 게 원인이란 말이야? 아니지. 네, 그쵸. 맞아요. 그게 인과관계가 어떻게 돼요? 아니 그래, 밤시간 인과관계가 안 되지. 말 잘하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이제 토크온 같은 데 들어와서 이제 허송세월을 낭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치킨집이랑 뭔 상관이냐고. 아니 만약에 부모님이 피자집을 하셨으면 아니란 말인가요? 피자집을 하면 이제 오전에서 이제 치킨집 하시는 집들 건들고 있네. 싸가지 없는 새끼. 아 진짜. 이게 맞지. 네가 처 안 잔 거지 부모님께서 네 키우느라 씨발 늦은 시간에 치킨 튀긴 게 무슨 관계가 있다 그래 네가 탈선한 거랑 안 그렇습니까 방장님?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 진짜 13살이니? 네 그렇습니다 병신이다 너 아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나도 진짜 욕 안 하고 싶은데 너 야 어떡하려고 그러냐 13살 다운 방제다 13살 다운 방제 야 거의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간에 토크 하는 거 너 그냥 신태일 방송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잖아 야 이제 미디어의 분위기도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제 인터넷 미디어로 올드 미디어에서 바뀌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데
이 와중에 새끼야, 넌 씨발 13살 처먹고 지금 토큰 들어와가지고 사회 밑바닥, 가장 밑바닥층에 있는 소외계층에 있는 저런 새끼들이랑 얘기하고 싶니? 네. 와. 아. 네. 아, 너는 근데... 아예 하나 물어볼게. 너 부모님, 너 부모님 뭐 하시는데? 부모님이요? 어. 어머니는 일 안 하시고 아빠는 용접하세요. 어, 엄마는 일 안 하시고? 네, 아픈 손가락. 아, 아픈 손가락은 보통 형제들한테 비유하는 그건데. 그래요? 갑자기 엄마가 아픈 손가락이 됐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혹시 주부시니? 네. 너 관리를 잘 안 하시나 보다. 관리를 안 하시나 보다 하는 거는 부모님 욕먹이는 거니까. 저 이 새끼가 그리고 보통 그런 게 있잖아. 집 환경이, 환경의 문제다 이러는데 환경 문제 솔직히 하는 거는 탓하는 거지. 막말로 얘기해서. 네. 아니 얘 뭐 밥을 안 먹여. 애를 밥을 굶겨. 그렇다고 학교를 안 보내. 어? 의식주 해결을 안 해줘. 의식주 해결을 해주는데 거기서 이제 좀 빠듯하게 벌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어려운 환경이면 그 환경을 딛고 내 스스로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벌써부터 13살부터 토크온하고 처앉아 있으니 이게 시발 미래가 보이냐는 얘기지. 너 나중에 뭐 하려고 싶? 너 뭐 하고 싶은데? 저요? 어. 인방 얘기한다. 뭔가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 에? 틱톡커 아닐까? 틱톡커? 틱톡커요? 심포 아닐까? 아, 야, 네 뭐 하고 싶냐고, 방장아. 아, 꿈 얘기하시는 거죠? 목표. 아, 배우요, 배우. 배우? 네. 오, 의외인데. 어떤 배우 좋아하니? 저요? 정혜인이요. 아. 배우가 되고 싶어 한다. 네. 그럼 연기 한번 해봐. 연기요? 연기. 연기요? 좀 떨리는데. 한번 해봐. 준비된 게 있나 보다, 그래도? 원장님 혹시 이거. 요즘 애들이 키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요? 뭐 할 건데? 뭐 뭔데? 좀비 살살 등장 강태. 나 이 개새끼야. 좀비 살살 등장 강태. 왜? 저 새끼가 떠들어왔다, 저 새끼. 나 왜? 저게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아이디 씨발 세 개가 있네. 아이디. 저것도 능력이다. 근데 또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장 한번 그 뭐 연기 어떤 거 한번 해봐봐. 연기요? 어. 알겠습니다. 대본 찾아볼게요. 아 나름대로 집에서 그래도 연기 좀 하려고 하나 보네. 다시 보이는데? 네. 다시 보인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심사위원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길에 지나가는 치고 치는 아저씨들이야. 아저씨들. 아저씨들은 아니고 아저씨들은 아니에요? 저 나이에 솔직히 24, 25살만 돼도 아저씨지. 그치 군인도 아저씨인데. 그럼. 20살 안 됐으면. 군인 아저씨. 아니 저분은 아저씨를 넘었어 거의. 할아버지 신이지 할아버지 신. 아저씨 호소인. 닥치세요. 아 이렇게 연기를 안 하냐.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해도 될까요? 오케이 렛츠 고. 저 외국 가요. 전 먼데로. 좀 오래. 엄마 만났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후회 안 하세요? 매일 엄마 때린 거, 나 때린 거. 아버지, 이제 아버지 안 할게요. 나도 자식 안 하고 여기서 나오지 마세요. 실수로라도 나오지 마세요. 아버지 나오면 엄마 맞은 만큼, 나 맞은 만큼 하루 동안 다 때려줄 거예요. 그 얘기 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저기 잘하시네. 잘해요. 이병헌 나왔던 영화지? 네네. 아니 제목...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그 저기 교도소 씬 아니야? 아 네 맞습니다. 교도소에서 그 면회 보는 거? 네 진짜. 네네. 난 딱 들으면 알잖아 무슨 연기하는지. 네네. 저도 알았어요. 꺼져. 껴들지 마. 시청자면 제발 꺼져 말하지 마. 거기서 이런 데서요. 병신 새끼야. 바로 내려가 버리네. 이게 그 방장 운치 좋고 방장 연기를 좀 지적을 해주자면은 네네 이게 사실 네 나이 때 도드라지는 편이야 이게 이 톤이 뭐냐면은 대사 네. 중에 그런 대사 있었잖아 네 엄마 때리는 것도 싫고 찾아오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뭐 하세요 하지 말아 하세요 그 목소리가 좀 톤이 높아져도
네. 그 말 하려고 얘기 왔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책 읽듯이. 아, 어. 아 네.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일전하는 톤. 어. 네. 그 EBS 성장 드라마, 청소년 성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약간 말투가 그래. 어, 네, 네. 이 약간 책 읽듯이 하는 그런 연기. 어. 네, 네. 그런 게 없어야 돼. 그런 게 없어야 어 이제 네. 조금 성인 연기 배우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네네. 너 그 대사 한번 여기다 띄워봐라. 대사요? 네, 코트님도 혹시 연기를 좀 해보셨나요? 청룡영화제 받았습니다. 나가세요. 예, 네, 말 걸지 마세요. 네. 자, 저 한번 올려주세요. 예. 네. 링크를 올려도 되나요? 링크 올려줘봐요. 연기치도 딱 해줄게요. 진짜가 온다. 나는 사는 게 연기야. 어. 어 그것만이 네. 내 세상 요거. 어.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아프리카에 또 이병헌이거든요. 네. 오,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당장에 한번 보고 이 감정이 뭔가 느낄 수 있습니다. 갑니다. 하이 큐. 큐. 저희 국가요. 전 먼데로. 좀 오래. 엄마 만났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후회 안 하세요? 매일 엄마 때린 거. 나 때린 거. 아버지 이제 아버지 안 할게요. 나도 자식 안 하고. 여기 나오지 마세요. 실수로라도 나오지 마세요. 아버지 나오면 엄마 맞은 만큼 나 맞은 만큼 하루 동안 다 때려줄 거예요. 그게 꼭 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쳐. 거기서 죽으라고. 엄마 옆에 얼씬도 거리지 말라고. 내가 가만히 안 놔둘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 와. 아, 코피님 정말 예, 직전이 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약간 좀 살짝 말하면서 이병헌 느낌 안 났습니까? 많이 났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딱 그 톤이 정립이 돼야 된다. 네. 바로 이런 겁니다. 발성이 좀 뜻이다. 어, 근데 코트님이 지금 다재다능하시네요. 그니까요. 아, 코트님은 연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덕화여, 넌 하나도 안 똑같다, 야. 어? 저, 방장님. 네. 정신 차리고 토콘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토콘. 진짜 이거 하다 보면 내가 봤을 때 1년 너 여기서 더 하면은 자퇴충 된다. 토콘에 자퇴충 개 많아. 아, 근데 13살이 맞아? 네, 13살. 몇 년생이야? 저 11년생입니다. 와. 11년생. 아니 혹시 남자인가? 저 여잔데요? 아, 아 방, 변성기가 안 지난 남자. 요즘 애들은 좀 약간 성숙합니다. 네. 방장님, 자태도 새로운 출발이에요. 아, 아, 다른 방 한번 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 네. 안녕하세요. 제 사진을 보고 먹튀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님을 뭘 믿고 보여줬어요. 뭘 먹튀를 해요? 님 뭐 먹튀가 뭔지 몰라요? 아 먹튀 알죠. 그러니까 아. 방장님이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 닥치세요. 씨발하나 병신 새끼하고 말 걸고 지랄 씨발 족 같은 새끼야 지금. 욕 그만 하시고요. 그 왜 말 걸어 씨발. 오호. 그 전방에 지급당하고 방 팠더니 씨발년이 한 대인 줄 알았다. 533. 아까 이거 갈방이 전혀 안 보이는데 갈방이 전혀 안 보이는데 바른 생활을 위한 노력 어 좋다
바른 생활을 위한 노력. 대로 하노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너무 커갖고 그런 거예요. 거짓말. 뭘 거짓말이야? 이 새끼 마이크 소리 들어볼래? 레케네? 레케네? 가요 목소리? 예. 어, 좀 괜찮아졌네요. 멀쩡한 사람. 방장님 목소리 좀 커요. 네? 방장님 목소리가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저 돼지 새끼야. 지옥님 내릴게요. 그지, 그게 맞지. 저 돼지 새끼로 왜 올려놔. 무거운. 왜 지적을 해. 아니, 근데 다들 이 시간에 안 주무시나요? 너도 안 자.